자, 뉴욕 3대 지수의 마감 상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와 또 정반대로 뉴욕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하는 양상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다우지수가 1% 넘게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나스닥 지수도 역시 2% 넘게 큰 상승이 있었고, 그리고 S&P 500 지수는 1.12% 상승하면서 3대 지수가 전반적인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이제 미국에서는 본격적인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뭐 유명한 JP모건 체이스라든지 블랙록 같은 금융주들의 실적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이제 실적 시즌에 돌입하게 됐는데요. 이 실적이 이제는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 첫 스타트를 끄는 금융주들이나 다른 기업들, 델타항공 같은 그 종목들이 실적 발표했는데 일단은 시장의 반응은 긍정적이었습니다. 좀 엇갈리는 실적들이 나왔지만 시장은 전반적으로 반등세를 나타내줬고요. 자, 어제 그제 또 3월의 CPI, 이 1981년 이후에 가장 높은 인플레이션을 보여줬다라는 것 때문에 3거래 연속으로 시장이 하락을 하다가 오늘은 반발 매수에도 들어왔고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감들도 한편에서 계속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의 압력을 기업들이 얼마나 잘 관리하고 버티고 있는지 이번 실적 시즌에 그것이 명암이 드러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3대 지수 상승했는데 업종별 흐름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개 업종 오늘 모두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11개 업종이 보시는 것처럼 전부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일단은 경기 소비재 섹터가 가장 좋은 상승세를 보이면서 2.6% 상승했고 기술주가 최근에 하락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역시 반발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기술주도 2% 가까이 상승세, 소재 섹터가 1.8%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섹터도 역시 1.5% 큰 상승이 있었고요. 이외에 뭐 금융주나 유틸리티 업종은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작았지만 어쨌든 11개 업종이 오늘은 모두 반등하면서 거래를 마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종목별로도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주들의 일제히 반등세가 좀 나오면서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일제히 상승세 2% 가까이 상승세가 나왔고요. 칩 관련 종목들도 오늘은 반등세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큰 폭의 연속적인 갭 하락이 있었던 엔비디아가 3%세 반등세가 나왔고 AMD도 2.8% 가까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0.6% 가까이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전반적으로 기술주들이 반등세가 나오는 오늘 시장, 나스닥 지수가 그러면서 2% 상승했고요. 자, 커뮤니케이션 섹터에서는 구글의 알파벳이 1.5% 가까이, 페이스북의 메타 플랫폼도 역시 상승세 보여줬고 아마존은 3% 넘게, 테슬라도 3.6% 가까이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오늘 실적 발표가 여러 기업들이 있었는데 JP모건 체이스가 오늘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실적이 시장의 예상을 하회하면서 주가가 3.2%나 빠지는 좋지 않은 모습을 나타냈고요. 자, 다음으로는 블랙록도 오늘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블랙록은 그래도 실적의 기대치에 부합은 했지만 주가는 보시는 것처럼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마감되는 모습이었고요. 페이팔도 오늘 좀 이슈가 있었습니다. 페이팔 같은 경우에는 이 존 레이니 CEO가 이 월마트의 쪽에 재무 담당 책임자로 옮길 것이다, 이직을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히려 페이팔의 주가는 하락세를 나타내는 모습이었고요. 자, 이외에도 오늘은 항공주들이 굉장히 좋았는데 항공주가 오늘 전반적인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델타항공이 오늘 실적 발표하면서 이제 비행기 티켓값을 올리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러면서 전반적으로 다른 항공주들도 상승세를 보이면서 항공주가 좋았고요. 그리고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런 여행과 크루즈 관련 종목들도 일제히 상승했다라는 것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뉴욕 증시 오늘 마감 상황 함께 체크해봤습니다.